옛날 무주군 무풍면 부흥 마을에 아주 오래된 느티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이 나무는 정성을 다해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 하여 마을 사람들의 발길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또 마을에 나쁜 일이 있을 때마다 가지가 하나씩 찢어졌는데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불안하여 느티나무에 제사를 지내며 마을의 평안과 집안의 안녕을 빌었습니다. 한편 이 마을에 나이가 마흔이 넘도록 아이를 갖지 못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애를 태우다가 영험한 느티나무 아래서 천일 동안 새벽 기도를 드렸고 나무의 영험함 때문인지 어여쁜 딸을 낳게 되었습니다. 부부는 아이의 이름을 솔비라고 짓고 가난한 살림이었지만 지극한 사랑으로 아이를 키웠습니다. 솔비는 어려서부터 예의가 바르고 착하여 누구라도 솔비를 보면 귀여워하지 않고는 못 베길 정도로 예쁘게 자랐습니다. 세월이 흘러 어느새 처녀가 된 솔비는 늙은 부모님을 봉양하기 위해 마을의 구준일을 도맡아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솔비의 아버지가 시름시름 앓더니 몸져 누웠습니다. 솔비는 더 열심히 일을 했지만 워낙 공공한 살림에다가 아버지가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있자 날이 갈수록 약값을 감당하는 것조차 힘에 부쳤습니다. 아버지는 늦은 나이에 딸을 얻어 제대로 키우지도 못했는데 병까지 들어 고생을 시키니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도 솔비는 아버지의 병환이 하루빨리 쾌차하기를 간절히 빌었지만 더 이상 늙은 어머니와 병든 아버지를 봉양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약한 척 쓸 수 없는 날이 계속되자 생각하다 못한 솔비는 자신이 건너마을 정참봉댁의 노비로 팔려가 아버지의 약값과 얼마간의 농토라도 마련하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정참봉은 솔비의 청을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마음씨 착하고 성실하기로 소문난 데다 인물 또한 고운 처자가 노비를 자청하는데 마다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가 이 소문이 마을 안에 다 퍼졌습니다. 솔비가 정참봉 댁으로 가기 전에 이웃에 사는 안학에게 자기 대신 늙고 병든 부모님을 보살펴 달라는 부탁을 했는데 그 안학이 온 마을에 그 사실을 퍼뜨린 것이었습니다. 한편 그 마을에 인자하고 후덕한 인심을 지녀 마을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김부자가 있었는데 그 역시 솔비의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솔비의 갸륵한 효심에 감복한 김부자는 정참봉에게 솔비의 사정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참봉이 솔비에게 건네준 몸값을 대신 갚아주어 솔비가 종의 신분이 되는 것을 막아주었습니다. 김부자의 배려로 솔비는 늙은 양친을 모시고 편안히 살 수 있게 되었고 그가 베푼 은혜를 항상 잊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인심 좋은 김부자에겐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는 천하에 둘도 없는 게으름뱅이였습니다. 자수성가한 아버지와는 달리 아들은 게으르고 말썽만 부려 김부자는 늘상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어느 날 느닷없이 병이 들더니 손을 쓸 사이도 없이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죽은 아들의 혼은 저승으로 가서 염라대왕 앞에 불려갔습니다. 염라대왕은 그 아들이 아직 저승에 올 순서가 안 되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저승사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저승사자가 이 사람은 느티나무꼴 김부자의 아들인데 너무나도 게을러 세상에 남아있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 데려온 것이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염라대왕이 저승의 명부를 훑어보니 그 아들은 세상에 있으면서 착한 일이라고는 하나도 한 것이 없었습니다. 비록 저승에 올 순서가 아니긴 하지만 착한 일을 한 것이 있어야 다시 세상으로 돌려보낼 수 있다고 하면서 그만 명부를 덮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저승사자는 착한 일을 해서 저승에 많은 재산을 쌓아놓기는 그와 같은 마을에 사는 솔비라는 처자가 으뜸이라고 염라대왕에게 고했습니다. 명부를 다시 살펴보던 염라대왕은 저승사자의 말대로 솔비가 저승에 쌓아둔 재물이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의 아버지 김부자가 솔비에게 좋은 일을 한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염라대왕은 아들이 저승에 쌓아놓은 재산이 하나도 없지만 솔비 처녀가 쌓아놓은 재산과 또 그녀를 도와준 아버지 김부자 덕택에 세상으로 다시 보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다시 살아난 김부자의 아들은 아버지에게 그 사실을 낱낱이 말하였습니다. 김부자는 솔비가 부모를 생각하는 갸륵한 효심이 없었다면 자기 역시 솔비를 도와줄 생각조차 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하면서 고마워하였습니다. 덕분에 죽었던 아들이 살아났으니 그 보답으로 솔비에게 많은 재산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솔비는 많은 재산이 생기자 자신을 얻기 위해 기도드렸던 느티나무 아래 정자를 지어 마을 사람들이 쉴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였고 사람들은 그 정자를 솔비정이라 불렀습니다. 김부자의 아들은 물론 정자에 모인 사람들은 그가 다시 살아나게 된 사연을 이야기하며 언제나 부지런히 일하였습니다. 그렇게 게으름뱅이가 없어진 마을은 더욱 부자가 되어 마을 이름을 부흥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여름 모진 비바람에 느티나무가 쓰러지자 몇몇 사람들은 산에 가서 나무를 해올 생각은 하지 않고 느티나무 가지를 잘라다 땔감으로 썼습니다. 그런데 그날 나무를 베어간 사람들의 집에 원인 모를 불이 나자 사람들은 게으름을 피우며 영험한 나무를 잘랐기 때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후로 부흥마을 사람들은 옳은 일이 아니면 욕심을 내지 않고 부지런하게 살았다고 합니다.